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 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언박싱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팬분들께서 해주신 그 마이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유튜브 영상 찍게 됐는데요.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난 이 안에 뭐 간식을 넣어줬나? 야, 한번 지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새 냄새. 이거는 제가 알죠. 요거는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마이크 배터리인 것 같아요. 이 마이크를 이렇게 팍 꼽는 게 있거든요. 배터리가 돼 있고요.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수신기. 마이크가 이제 개인 마이크다 보니까 그 공연장의 스피커라든지 원래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 수신을 제 마이크랑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신기인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요거는 이 안에 이렇게 수신기도 넣어도 되고 들고 다니기 쉽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뭐 어디 다른 공연을 가던 뭐 다른 지역에 공연을 갔을 때 마이크만 이렇게 챙겨서 수신기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휴대용 마이크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되게 가볍네요. 뭐야? 아! 이게 그거다. 오! 여러분, 무게가 얘였네요. 자, 일단 뒷면 보여드리려고. 앞면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수신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 친구랑 만나자 해서 만나야지만이 노래가 잘 나오고 마이크가 잘 나오는. 오, 근데 진짜 무거워요. 와, 이거 또 빠지나? 또 있어요? 몇 층이야? 오,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충전하는 것 같아요. 뭐 각종 충전, 어댑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하나만 뜯어야겠다. 뽁뽁이. 누가 다 했어 이거? 누가 다 뽁뽁이 다 터뜨렸어? 오케이, 갑니다. 들어가나? 하나만 더. 오케이. 여기는 설명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퀵 차저라 해가지고 이것도 뭐 배터리 사용법 다 나왔네요. 자, 먼지 묻을 수도 있으니까 네 뒤집었네. 아니고 이거요? 맞나? 좀 돌려서 네. 아, 이렇게 돼 있어?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네. 아, 해봤어야 알지. 이게 지난번에 제가 받았던 마이크인 것 같은데 되게 예뻐요. 짜잔! 와, 대박이죠? 그리고 엄청 무거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트바로티 카페 회원분들이 저희 색깔을 정해주셨던 게 임페리얼 퍼플이라고요. 임페리얼 퍼플로 디자인되었고 금으로 트바로티 그리고 아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입니다. 깨물어야 돼? 너무 옛날적인 거니까 깨물지 않고 이렇게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용해봤는 결과 마이크가 굉장히 무겁고 사용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봤는데 왜 좋은 마이크가 필요한지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른 마이크랑 써봤을 때랑 뭐 어떤 게좀 많이 달라요? 일단 그 우선 사람이 이야기를 할때 전달하는 게 있잖아요. 그뭐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좀 거리에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과 더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과 그런 차이점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거지만 보통 마이크는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어떠한 그 오퍼레이터 분이 만지느냐에 따라서도 좀 변화가 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의 경우에는 제가 느꼈던 바로는 일단 흡입을 굉장히 잘해줘요.
세세한 숨소리까지도 이 친구가 다 잡아서 표현을 해내주고, 그리고 평소에 노래하는 것보다 좀 쉽게 편하게 노래할 수 있게끔 흡입을 굉장히 제 소리를 안에 있는 소리까지 잘 이렇게 해준다라고 느꼈어요. 이번에 처음 노래 해보고 나서. 근데 뭐 한번 해보고 알겠어요? 뭐 몇 번 해봐야지 이제 이 마이크에 적응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처음으로 써봤을 때에는 우선 뭐 소리도 소리겠지만은 일단 마이크가 너무 예쁜 게 네. 들고도 이렇게 노래하겠죠. 아리스를 감싸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탁 넣어서 케이스. 아, 요것도 설명해드려야 되겠네. 근데 뭐 많이 보셔서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딱 보면 생각나실 거예요. 스탠드 마이크에 이렇게 탁 꽂아서 마이크를 이렇게 탁 꽂는 식으로. 지금 안 꽂을 거예요. 왜? 흠집 날 수도 있으니까. 공연할 때 꽂아야죠. 오케이. 이렇게 넣고 닫고 닫고 닫고. 누가 보면 007 가방이라겠네.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이 가방을 들고 어딜 가잖아요.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트바로티 아리스 알차게 보여드렸습니다. 우선 저희 사랑하는 우리 팬카페 팬 회원 여러분, 아리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마이크를 쓰게 될까? 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쓰게 된 날이 왔네요. 왔고 정말 만족하고, 또 이 마이크를 선물해줌으로써 해주셨음으로써 해주심으로써 더 이 마이크로 좋은 노래 많이 여러분들에게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네요. 열심히 열심히 이 마이크로 마이크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뭐 계속 찍고 있어요. 뭐 해야 돼? 뭐 웃지 말고 얘기를 하라. 그 일단 따라오시죠. 자. 들어오세요. 완전 리얼입니다. 이게 원래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건데 마이크만 원래 하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 팬카페에 과연 김호중에게 선물을 보내면 김호중이 볼까라는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 제 즉석으로 내가 직접 한번 뜯어볼게요. 왜냐면 집에서 저는 많이 뜯거든요. 그래서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있다더라고요. 방송에서 이렇게 김호중 씨가 우리가 보내준 선물을 이렇게 집에 놔두고 사용하고 옷도 입고 김치도 먹더라. 저는 다 먹습니다. 다 하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선물이 많아서 즉석으로 보여드릴게요. 오, 박스를 또 보내주셨네. 요거는 예쁘게 이렇게. 뭐지? 박스가 또 있는데요? 디퓨저인가 봐. 디퓨저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요렇게 이렇게 왔는데 편지가 왔어요. 요즘 바쁘고 피곤해서 잠도 모자라고 너무 피곤하면 잠도 안 와요. 잠 안 올 때 이 아이를 머리맡 한켠에 놓고 주무세요. 심신 안정에 좋다고 해요. 저번 1000대1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어서 데리고 온 아이래요.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니 호중 씨 드릴게요.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으시라고요. 호마일 화이팅하고 힘내요 우리. 저희가 많이 아끼고 사랑해요 라고 하세요. 오우 1000대1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뭐지? 클러치야? 트바로티 트바로티 뒤에. 우와 우와, 이렇게 안에도 되게 좋은 가죽이다. 이거 어때요? 이건 뭐지? 우와 벨트도 만들으셨어. 이거 나중에 콘서트 할 때나 이럴 때 한번 쓰면 되겠다. 벨트도 왔어요 여러분. 이거 비쌀 텐데 가죽으로 이렇게 하시면. 자, 두 번째 선물입니다. 트바로티 우리 색깔의 클러치 파우치백, 그다음 벨트. 우와 감동. 잘 쓰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뜯어보자 진짜. 이 제목이
할머니 부산으로 왔어요. 김땡땡 할머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사진 여기 왔어요. 축하해. 아이고 이거 뭐고? 아 차 끓여 먹 연잎차 끓여 먹고 속도 편안하게. 이건 또 뭐예요? 냉장고 보관 하루 20개. 견과류 잣 하루에 20개 왜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 치약이네요 이거 치약. 치약 이건 뭐지? 미네랄 사탕수수 원당. 일반 설탕 몸에 잘 안 좋으니까 미네랄 사탕수수 원당을 주.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딱 챙겨갖고 이것도 또 집에다가 딱 보관해놓게. 오늘 제 마이크도 소개해드렸고 즉석으로 그냥 진짜 회사로 온 택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늘 진짜 일단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뭐 받는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좋은 노래 전해드리고 또 방송에서 즐거운 모습 여러분들을 또 웃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게 이렇게 편지들을 손편지로 다 써주시는 점. 요즘 그 편지 읽는다고 진짜 잠을 못 자요. 너무 좋아요. 그 중에도 안에도 좋은 말씀 써주시는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얻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선물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소중히 생각하는 호준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영상 여기까지. 바이바이!